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자손의 공격을 받았을 남유다가 굉장히 어려운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까?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위기 속에서 선지자 야하시엘이 말합니다. 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야시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확신을 가졌습니다. 전쟁을 위기를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떤 전쟁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계획해야 될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야시엘의 선지자의 강력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확신된 마음을 가지고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복병들을 통해서 적군들과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싸우다가 전멸당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마음에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어갈 때, 날이 저물어 빈들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내 인생에 주어진 이 안타까운 문제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다짐했던 여호사밧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의 입술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찬양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네, 막힌 문제 앞에서 찬양하면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면 악한 세력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이 사라지게 되면 세상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며 세상의 노래가 내 마음에 가득 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찬양할 때에 천사들을 택하여서 너희들은 음정도 맞추고 박자도 잘 맞추니 천사들에게 찬양을 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음치일 때도 많고 때로는 박자도 안 맞고 때로는 가사도 틀리고 때로는 내 목소리가 힘이 없어서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의 아름다운 찬양보다 여호와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의 종들은 레위 지파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는 특별한 훈련받은 레위 지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나와서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성도들의 특권이요 소명이다. 하나님이 내게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이
찬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은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9절도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는 소명, 내가 성도로 부름받은 가장 큰 이유는 찬양하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요,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찬양이 없으면 부름받은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면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될 존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천사도 있는데,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아름다운 선율을 말하는 천사도 있는데, 죄 많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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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습니다. 그 찬양의 시간은 언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양은 과거로부터 시작하여 현재와 미래 영원까지 찬양해야 한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영원까지 찬양해야 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당대 내가 살아갈 때 내 호흡이 있는 한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젊을 때는 젊으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인생의 노년에는 노년이 되어서 찬양하는 찬양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젊은은 힘을 다하여 찬양하지만 인생의 노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인생의 젊을 때와 찬양과 노년의 찬양이 다른 것입니다. 평탄할 때의 찬양과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에 처했을 때 찬양이 다른 것입니다. 언제 찬양하는가? 내 목숨이 존재하는 한 찬양해야 한다. 내 목숨이 존재하는 한, 바로 임종의 순간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1분의 시간이 내게 마지막 시간 주어졌을 때 우리는 무슨 찬양을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에 1분의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내 인생에 1분이 남았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찬양을 할 것인가?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르다가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떤 찬양을 좋아하셨냐? 그러면 다 좋아하셨다 그래요. 그 말은 인생의 찬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늘 자녀들과 함께 부르고 내가 평소에 늘 찬양했던 그 찬양의 내용이 없으면 가족들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고민하며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한 찬양,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찬양을 여러분 정하시고 그 찬양을 계속 부르세요. 일어나서도 부르고, 잠을 잘 때도 부르고, 내 인생의 어려움을 일을 만났을 때도 부르고, 평탄할 때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찬양을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함께 부를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찬양 될 수 있도록 인생의 찬양을 정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찬양, 내 인생을 움직여간 가장 중요한 찬양, 마지막 호흡 1분이 있을 때 내가 그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찬양을 결정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부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없어져도 다음 후손이 내가 그토록 기뻐하고 감사하고 불렀던 그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는 동일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는 인생의 찬양을 정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찬양을 할 것인가?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것은 동쪽에서 서쪽까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떤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해 돋는 데라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복음의 전초기지를 말합니다. 바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우리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의 감격이 없으면 해 지는 데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해 뜨는 데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축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이 찬양의 시간을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그저 찬양하는구나, 찬송가 몇 장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해 뜨는 데부터 은혜의 시작점인 바로 이곳에서부터 찬양의 강력한 역사와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북녘 땅, 또는 혹은 우리 가정, 나 혼자 예수 믿는 가정,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나 홀로 예수 믿는 가정은 바로 불신 가정 아닙니까? 그곳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바로 그 현장까지 찬양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북녘 땅에 가서 찬양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북녘 땅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해 뜨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해지는 바로 그 곳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찬송을 시작하면 이미 빛의 영향력으로 바뀝니다. 내가 찬송하기 전에는 가만히 흑암 중에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흑암 중에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주님 알지 못하는 가정에 빛의 영역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로 가득 차서 우상 숭배에 가득 차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곳이 놀라운 복음의 장소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의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가정이 예배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이미 빛의 영역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는 이런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예배하는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른 곳에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동에서부터 서에까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가문을 일으키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북녘 땅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영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시간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찬양하셔야 합니다. 찬양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문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바로 그 가문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가문이 이미 빛의 가정으로 바뀐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신방이 왜 중요한지를 아십니까? 신방은 암흑같은 우리의 영적 분위기를 신방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어둠에 있는 가정이 빛의 가정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업장이 빛의 사업장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찬양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꺼려합니다. 목사님, 저는 음이 안 맞아요. 저는 음이 안 맞아서 못하겠어요. 저는요 정말 찬양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박자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음정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목소리가 이쁜지 안 이쁜지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먼저 일어났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찬송가를 정하든지 CCM을 통해서 복음성가를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꾸 찬양해. 자꾸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하고 일하시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마지막 순간에 이 찬양해야지, 그런 축복이 잘 안 옵니다. 마지막에 내 인생에 큰 힘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상황에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젊은 영역 속에서, 힘을 다하는 영역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찬양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될까요? 4절의 말씀을 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힘보다 높으시다, 어떤 권력보다 높으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누구의 힘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과 견주어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의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나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어떤 누구도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뒤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 그 분이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아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구유에 오시고 나사렛이라는 가장 천박한 동네에서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신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인 것처럼 오셔서 우리를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신데 사람인 것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면서, 많은 정치인들은 서민의 삶을 체험한다 하면서 일정의 기간 시간 동안 그런 것처럼 서민을 이해하는 것처럼 활동하지만 우리 주님이 낮아지신 것은 저 천국 하늘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상황과 사람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이 뭔지 괴로움이 뭔지를 아시는 분으로 이 땅에 함께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교회가,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선교지를 가거나 많은 곳에 가서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잠시 그들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그들과 함께 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내가 그런 힘든 삶을 같이 살 수는 없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은 저 천국 하늘나라에 계시면서도 이 땅에 기꺼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자.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지만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성탄 아닙니까?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의 입술을 열어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찬양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입술이 참 중요해요. 내가 찬양하면 주님이 일하시는데 7절의 말씀을 볼까요? 어떻게 일하시는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아멘. 아멘. 먼지더미라는 것은 먼지 실타래를 말하죠. 먼지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 먼지더미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먼지더미에서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질이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먼지더미에서 살고 있고 궁핍한 자들은 거름더미에서 산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거름더미와 먼지더미는 상당히 천박한 장소 아닙니까? 누구나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들을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높은 곳에서 낮아지셨는데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주님은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난한 나를 높여주시고 비천하다 생각하는 나를 높여주시고 나는 열등감이 있어서 옆 사람보다 훨씬 못하다 생각하는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찬양할 때.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낮에는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구걸을 합니다. 열심히 구걸하면서 살아가다가 밤이 되면 거름더미에서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불이 없어도 잘 수 있기 때문에 거름더미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멋있게 있지만 우리 또한 이런 어려움의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름더미 옆에서, 화장실 옆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 그때 많았어요. 화장실 옆에서 잠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불 한 장 없어 힘들어 살아가는 가난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찬양하는 우리를 높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등감 속에서, 실패와 가득 찬 낙심 속에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만 살래요 하는 속에서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 들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 가난은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부끄럽고 죄인의식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늘 조사를 많이 했어요. 학기가 되면 늘 조사를 했어요.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 사람 손들어, 자동차 있는 사람 손들어, 이렇게 계속 얘기를. 그러면 한쪽 구석에는 늘 마음에 쓰라림을 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도대체 지금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가난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약하면 은연중에 그들을 무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가난에 대해서,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는 나를 높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아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찬양하면 내 삶을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시는데 언제 내가 찬양을 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미 똑같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정도 치유되고요 우리의 낙심도 치유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 마음에 차별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내가 기쁘고 감격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사람 딱 보면 아이고 나보다 더 뛰어나네. 그러나 하나님은요 찬양하는 나를 더 이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열등감에 가득찬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시편 40편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난과 궁핍을 인정하는 다윗이 그 입술에 항상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못합니다. 내 인생은 저 사람보다 훨씬 못하니 하나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 고백을 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았어요. 찬양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그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포로가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예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셔서 지도자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내 인생 때문에 연약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지도자들과 똑같이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저 사람은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요 은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기 시작하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가난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약속은 9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집에 살게 한다라는 의미는 당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은 다
추방을 당했지 않습니까? 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오늘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불가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불가능한데 찬양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들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보세요. 네, 우리가 늘 잘하는 말이죠. 그거 안 됩니다,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역전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입술에 찬양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불리할지라도 찬양은 멈추면 안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모든 것이 불리해도 찬양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러니 계속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멈추지 않아야 될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을 멈추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리한 일이 있어도 뭘 멈추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왜요? 내 입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요 입술은요 참 간사해가지고요 잘될 때는 하하하하 이러다가 입술이 안될 때는 얼마나 고질적인지 몰라요. 근데 모든 일이 불리할지라도 찬양한다는 것은 입술을 지킨다는 것이거든요. 내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면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특권입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불임나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엘리 선지자를 통하여 축복 기도를 받고 한나에게 귀한 생명을,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지 않습니까? 수넴 여인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그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안주인의 역할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불리해도 찬양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히브리 사람들은 찬양과 기도를 동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살게 되니까 가장 낮았던 그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리막길 불가능한 상황에 섰을 때 가능케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여러분 의논하십시오. 내 인생의 찬양이 어떤 것인지 딱 하나를 꼭 정하시고, 이 찬양은요 잠잘 때도 부르고 일어나서도 부르고 밥할 때도 부르고 자녀들 양육할 때도 부르고 출퇴근할 때도 부르고 어려운 일 만날 때도 부르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웬만하면 맨날 하셔야 되는데, 힘들 때도 부르시는 그런 찬양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삶의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질병을 고치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의 말씀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박자 틀려도 괜찮습니다.
가사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이 나 혼자 신앙생활해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그곳을 빛의 가정으로 만드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직장이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찬양하면 그곳을 빛의 영역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찬양하는 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새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